내가 시범을 보이지. 사실 이런 보모구실은 제가 아니라 세피라들의 역할이긴 하죠. 관리자님도 알다시피 저는 언제나 수십 명의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내가 시범을 보이지.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음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내가 시범을 보이지.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개체로부터 기이한 태세가 보이는군요. 아마 예상 가능하고도 뻔한 수십 가지의 범위 중 하나겠지만 대비를 해놓으시는 편이 좋을 듯하네요. 내가 시범을 보이지. 제법 지쳤나 보.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법 지쳤나 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나 옳은 일만 한답니다. 아, 이런. 아무튼 놀라운 한방이네요. 머지않아 개체로부터 강한 공격이 예상됩니다. 공포에 직면해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시범을 보이지.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깎여 나갔어. 괴로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가보자.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위 중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 해냈어! 이제 이 배를 쉽게 넘볼 해적도 고래도 몇 없을